뚜껑 열고서 안 한 짓들 보면 그냥 흔들었고 대충 뿌리려고 들었는데, 항상 제가 수업할 때마다 말해주는 게 있는데, 수직으로 세워서 이렇게 쳐와라. 최소 10번 이상. 원래 1분 이상 쳐야 하는 게 정석인데, 1분 적절히 10번만이라도 쳐와달라. 그래야 이게 제대로 섞이면. 그거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. 대략 한 요 정도? 너무 많나? 그래서 덜어내야 하나? 한 요 정도? 거의 바닥. 그 정도로. 그리고, 뚜껑이 이렇게만 닦아주면, 안 붙어요. 근데 이거 안 하신 분들 꽤 많으니까, 그래서 뚜껑이 안 열리고 막 그런다고. 이제 유광 클리어를 살짝 해준 이유가 약간 좀 매끈매끈하게 칠해져야 이게 좋으니까. 취향 차이인데, 약간 살짝 유광과 반광의 한 중간 정도 느낌? 그런 정도로. 그리고, 라카신나는 얘네보다 좀 더 많이. 이제 그라데이션 색칠로 가고 싶다면, 라카신나와 도료의 비율을 라카신나가 한 7, 8? 그 정도로. 거의 한 물탄 같은 느낌. 근데 그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, 이게. 완전 묽으니까. 진짜 이게 물탕이니까. 이건 이제 살살 칠해줬는데, 이게 칠하다가 막 뭉개지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. 일단 색칠 안 하는 애들은 다 붙여놓고, 이것에다가 부어서, 오케이. 색칠이 잘 되는지 먼저 체크를 해보고. 그래서 막 칠한 게 아니라 가장 색칠하더라도 아깝지 않은 부분들, 그러니까 이런 안쪽에 이런 데도 맨 처음 먼저 살짝 이제 색을 한번 칠을 해봐서 색이 잘 먹어주는지 이제 또 체크를 해봐야 돼요. 끝에는 많이 칠해주게 하고 이중을 살살 맞출게. 근데 이거 칠할 때 집중을 좀 해야 한다. 집중 안 하고 건성으로 칠하잖아요. 건성으로 다 들어가요. 남을 당할 수 없지. 다른 사람도 그렇게 당해봐야지. 아, 여기 꼬소해. 이러면 안 되는데. 메탈릭 컬러라 살짝만 칠해줘도 색깔이 예쁘게 잘 나와요, 이게.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앞쪽으로. 여기 들어갈 때 제일 겁납니다, 이게. 혹시나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. 천천히 끝에서부터 쭉 올라간다 싶어지고, 살살 안 틀린 적. 근데 이게 참 고르게 칠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, 이게. 가끔 바람 세기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. 또 저하고 틀려지면, 방향이 달라지면 또 어떻게 칠할지 감이 안 오게 되거든요. 조금씩 살살 칠해봅시다. 조금씩. 오케이, 좋아요. 내가 칠하면서 내가 좋다고 하네, 이게. 무한짓인지 몰라. 혼자만 하고 잘 놀아. 작업하다 보면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. 내가 오늘 너 잘 칠해줄게, 뭐 이런 거. 내가 오늘 이 색칠 끝내볼 거야, 뭐 이런 거. 차려고 이제 자꾸 톡으로 뭐가 날라와. 짜증나, 이거. 누가 자꾸 톡으로 간지 모르겠네. 살살. 근데 이게 유광이라, 이거 유광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반짝반짝거리는데, 나중에 무광 클리어라든가 반광 클리어를 살짝 칠해주면 성격이 딱 죽어요, 이제. 색깔이 예쁘게 올라오니까. 뒷머리를 먼저 칠하는 이유가, 가장 대부분 이제 다 앞머리만 칠하려고들 하는데, 앞머리 칠했다가 망쳐버리면 눈물 나잖아요, 이게. 그래서 가장 망쳐도 아깝지 않을 부분도, 특히 잘 안 보이는 부분도, 그런 데 위주로 먼저 이렇게 안쪽으로 이제 색칠을 먼저 해가지고 색깔이 잘 나오나 먼저 체크를 해보고, 그러면서 이제 자신감이 붙으면 그때 이제 바깥쪽으로 지금 와서 이제 색칠을 해줘야 되는데, 무조건 다 칠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.
약간 아래쪽 위주로 여기 다시 좀 더 칠해주고 약간 확 진하게 조금 조금씩 이거 이것만 해도 시간 오래 잡아먹습니다. 이게 생각보다 이거 칠하는데도 뭐 금방 칠할 것 같은데 여기도 칠하다 보면 막 한 시간에 금방 갈 때도 있어요. 자기가 원하는 컬러가 나올 때까지 칠하거든요. 그래서 그라데이션은 뭐 얼마나 칠을 해야 합니까? 라고도 물어보시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확답을 못해드리고 당신이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칠하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되는데 그 답이 참 애매하죠. 아유, 수업할 때도 또 말씀드리죠. 직접 보여드릴 때도 있는데 볼 때는 쉬워요. 볼 때는 진짜 어 저렇게 하면 되구나 하고 이렇게 딱 그러고 나서 이제 막상 자리에 앉아서 칠을 해보려면 어 그 사람 되는데 왜 나 안 되지? 이렇게 되니까 그때가 제일 짜증나긴 해요. 이렇게 됩니다 이러는데 어 쟤는 되는데 난 안 돼 이러니까 참 뭐라 말하기가 참 애매해요. 그게 약간 조금 조금씩 이런 식으로 천천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색을 칠해봐. 일단 뒷머리는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만 딱 끝을 내놓고 이 정도만 할게요. 이 정도. 일단 이제 앞머리. 앞머리도 일단 안쪽부터 먼저 이런 데서부터 먼저 칠을 먼저 해보고 진짜 살살 천천히 뭐 급하게만 먹으면은 색칠이 잘 안되니까 물기 때문에 건져요. 칠하다가 그러니까 진짜 살살 조금씩 조금씩 조금만 칠해도 색이 확 올라가니까 이제 그다음 이제 요런 부분도 요런데 칠을 했을 때도 색이 겁나요. 지금 잘못 칠하면 색도 확 바뀌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요런데 칠할 때도 진짜 살짝 긴장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칠한 게 맞나? 이렇게 보면서 중간에 칠하다 이렇게 한 번씩 체크를 하죠. 내가 지금 제대로 칠하고 있는지 그냥 칠하는 기분이 좋았고 그대로 막 칠만 하고 있으면 나중에 색깔 진짜 이상하게 나옵니다. 나만 당할 수는 없는데 다 당해봐야 하는데 아 나는 나쁜 맘 못 먹겠어. 조금 진짜 조금 살짝 올라오고 다 치자는 게 아니라 조금씩 올라오고 그 다음에 여기를 조금 이렇게 골진 부분들 위주로 해서 살짝 일단 먼저 진한 음영을 넣는 단계니까 칠할 수 있는 데니까 먼저 다 칠을 해주셔도 돼요. 어차피 색이 다 덮어져요 나중에 위로. 나중에 다시 색들이 올라오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먼저 이렇게 먼저 해보시고 거기는 쉬워요. 막상 해보면 아, 나는 안 될까? 원래 안 되는 거예요. 이게 잘 안 되는 거를 겸손들이 너무 잘하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착각, 그런 최면 뭐 그런 거로 말씀드리면 알아먹으시려나? 나만 당할 수 없어. 나만 당할 수 없어. 다 당해야 돼. 일단 앞머리도 살짝 했고 그 다음에 머리도 이제 꼴랑지 여기도 여기 진짜 끝머리만 좀 살짝 요런데 요런데 위주로만 조금 이렇게 해서 아 이거 칠할 땐 진짜 숨도 참아요. 그냥 자동적으로 어우씨 겁나 어우씨 그러다가 지금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막 들 정도로 이제 겁이 나는데 일단 여기서 쏙